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지난달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5% 상승한 것으로 오늘 아침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2월 6%에 비해서 1%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또 시장 예상치 5.2%보다도 더 낮은 수치여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 속에 연준이 다음 달 5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100여 년 전부터 근친혼을 이어온 한 가족 스토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개가 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각종 유전병이 걸려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괜찮은 그러한 수치를 나타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통계국이 오늘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한 이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5.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항상 그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전 2022년 3월에 비해서 2023년 3월에 5%가 오른 겁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그 전달인 2월과 비교해서 그리고 또 시장 전망치에 비하면 상당히 선전한 그런 수치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선전한 수치인가요? 네, 2월 CPI가 6.0%였죠. 근데 지금 3월 CPI가 5.0%로 나왔으니까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 상승폭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월가가 예상은 3월 CPI 전망치가 5.2%였는데 5.0%니까 월가 전망치보다도 0.2% 못 미치는 그런 실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가가 전망치보다 지금 못 미치는 거니까 상당히 지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PI 앞자리 숫자가 5가 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2월에 6%였는데 6자였다가 지금 5자가 됐으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2021년 9월 5.4% 이후에 2021년 10월부터 이제 6%대로 들어갔죠. 2021년 9월 5.4%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물가가 다시 5%대로 떨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5%여도 5%대라고 하지만 5.9도 5%잖아요. 그러니까 5.9%에 비하면 5.0%니까 이건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다음 이제 4월 CPI에서 이 기세라면 4%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CPI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좀 상승폭이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3월 근원 CPI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폭이 큰 그 유가라든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이제 근원 CPI라고 하는데 이 근원 CPI가 5.6% 증가해서 2월에 근원 CPI가 5.5%였기 때문에 한 달 전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0.1%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CPI는 상승폭이 많이 이제 줄었는데 근원 CPI는 약간이긴 하지만 더 이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3월 근원 CPI 예상치가 5.1%에서 5.2% 사이였는데 지금 5.6%가 나왔죠.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도 0.38%에서 0.5% 정도 더 상승폭이 높게 나왔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수치는 괜찮게 나왔는데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PI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9개월 연속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인 건 분명하고요. 예. 9개월 연속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내용을 보더라도 주거비 같은 경우 8.2%나 올라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반면에 외식 마이너스 0.3%, 중고차 마이너스 0.9%, 에너지 서비스 마이너스 7.1%. 그래서 에너지 서비스는 많이 지금 내려갔고요. 이렇게 뭐 주거비는 좀 올랐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연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연준이 주택 렌트비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 렌트비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택 렌트비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건 연준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높게 상승한 것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근원 CPI가 전망치보다도 더 상승폭이 컸다는 부분,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산유국이 이제 추가 감산 결정을 얼마 전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지만 그러나 좀 불안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발표된 그 3월 CPI를 놓고 연준의 이제 5월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냐 중단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이 엇갈리고 있죠. 금리 동결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PI 자체가 5.0%로 4%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물가는 완전히 꺾인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2021년 5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가장 조금 오른 그런 상황이고 2021년 5월 이후에 거의 그러니까 2년여 만에 거의 2년여 만에 최소폭의 상승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까지 지금 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9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면 금리 동결해도 된다. 금리 동결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또 금융권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금리 인상할 거냐. 이제 이런 게 금리 동결파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금리 인상파의 주장은 근원 CPI가 지금 3월 근원 CPI가 그 전달인 2월 근원 CPI보다도 상승폭이 더 올랐고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 따라서 이 근원 CPI를 볼 때 아직은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적이고요. 2%를 연준은 이상적인 물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5%면 두 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좀 더 낮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 흐름이 올바른 방향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금리 동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그러니까 좀 더 금리 인상하자. 이게 이제 금리 인상파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상이냐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이 더 쏠리고 있나요? 그건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이제 네. 5월 3일 FOMC에서 금리를 뭐 인상할지 동결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죠.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뭐 한 20일 남아 있으니까는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연방준비제도가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두 번 연속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월, 2월 열린 FOMC, 3월 FOMC에서 계속 0.25% 올렸는데 5월에도 또 0.25%포인트 올리면 이제 세 번 연속으로 0.25%포인트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동결로 갈 건지가 관건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폭의 감소세를 생각하면 동결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은행들이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금리 동결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5%이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 수치인 2%와는 아직 좀 거리가 있다는 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어차피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 본격화되면 연준은 미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 또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아직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인상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동결과 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금리 인상 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나마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두 달 더 가면 그때 가서는 도저히 금리 인상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이 될 거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결로 갈 거다.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금리 인상 기회 5월 FOMC를 동결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서는 0.2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목표하는 게 올해 기준금리 연말에 5.1%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기준금리가 얼마냐면 4.75%에서 5.0% 사이입니다. 그래서 5월 FOMC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하면 그러면 기준금리가 5.00%에서 5.25%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 기준금리 예측 5.1%와 부합하게 되죠. 따라서 이번에 5월에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결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리를 일단 한번 동결시키면 물론 다시 또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동결시켰다가 또 인상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행보가 좀 이상하니까 그럴 바에는 한 번 더 인상하고 그다음부터 속 편하게 동결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5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근친혼 관련 소식인데 이 대를 이어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근친혼을 해온 가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휘테커 패밀리가 주인공입니다.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1890년대부터 일란성 쌍둥이 헨리와 존이 태어났고요. 그 헨리가 사촌과 결혼해서 1913년 존 에모리 휘테커를 포함해서 7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존 휘테커가 또 사촌 에이다와 결혼해서 1920년에 그레이시 아이린 휘테커 등 9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 1935년에 존 에모리 휘테커와 그레이시 아이린 휘테커가 또 사촌간인데 이 두 사람이 또 결혼했어요. 1935년에.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려 15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휘테커 패밀리가 계속 이어나온 건데 이 존 에머리와 그레이시 아이린 사이에서 태어난 15명 중에 2명이 사망했고 13명이 성장했는데 이제 이 가족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유전병에 심하게 걸려있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담겼고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공개가 되면서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근친혼 가족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추적 덕분이었는데요. 예. 그 마크 라이터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휘테커 패밀리의 사연을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취재하면서 이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가족 사진만 찍어서 이제 공개했고 2020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공개했는데 이게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휘테커 패밀리 다큐멘터리인데요. 사람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감상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냈는데 조회수가 3,600만 회를 넘겼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뭐 미국 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서까지 이 휘테커 패밀리 영상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크게 화제가 됐고 지난해 2022년 8월까지 이들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연이어 게재되면서 그 내용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이 휘테커 패밀리의 현실 모습을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니까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시가 심하고 사시라는 게 눈이 똑같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눈이 각각 다른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시가 심하고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심지어 말도 제대로 못해서 동물처럼 소리를 내면서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그 가족 구성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생활 환경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곰팡이가 켜켜이 쓸어 있는 그런 좁은 집에 가족들이 여러 마리 개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주방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소파에 찌든 때로 얼룩져서 매우 불결한 모습이었고 주방 쓰레기통이 가득 찼지만 누구도 그걸 비울 생각도 없는 이런 모습. 또 입고 있는 옷도 빨지 않고 계속 입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변색이 됐을 정도고요. 가족 대부분이 소파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 대가족 중에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참 심각한 그런 모습이어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네, 그런. 그럼 이외에 그 이런 유전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감독은 생각을 한 건가요? 네, 그게 좀 궁금한데 마크 라이터 다큐멘터리 감독은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휘테커 가족을 자기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충격을 받았고 아 이걸 자기만 그냥 보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걸 좀 자기가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걸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자신들이 이렇게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게 근친혼 때문이라는 것
또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심한 상태였는데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기억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휘테커 패밀리가 처한 이런 어떤 빈곤 상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보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좀 전하고 싶었다, 폭로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크 라이터 감독은 그래서 고펀드미의 사이트를 통해서 휘테커 가족에 대한 생활비 모금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도움을 줬는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굳이 이런 삶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야 되는가 하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근친혼에 대한 또 부정적인 경각심도 알려야 되겠죠. 예, 뭐 네. 고정관념을 심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다 보니까 휘테커 패밀리에 대한 비난도 많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휘테커 패밀리도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논란의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큐멘터리를 못 봤습니다만은 네. 사진만 봤는데 아이, 여러분도 보지 마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